저희건 바로 대단한 업데이트가 나왔고 스파6에서 고키 DLC 캐릭터로 나오는 것을 보며 격투 게임 컨트롤러 구매하고 싶던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은 토글에서 제작된 힙박 하나를 소개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스이며 이 채널을 한국으로 운영하는 토글은입니다. 격투 게임 컨트롤러 관심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펜마스터 제작자님은 제품을 리뷰하기 위해 이 힙박을 저한테 무료로 제공했지만 모든 의견은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아웃박스는 가로 25cm, 세로 13cm, 높이 2.5cm 사이즈로 참 컴팩트한 사이즈의 컨트롤러예요. 무게는 한 225g이며 편하게 친구 집이나 대화장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외관은 바로 자세히 확인해 봅시다. 아웃박스는 7개의 나사를 푼 뒤 열 수 있고 3D 프린트된 레이어 2장과 아크릴 레이어 1장으로 구성된 외관입니다. 뒷부분에 폼 스트립 3장이 붙어 있는데 알펜마이스터에 따라 나중에 여기 제대로 된 폼 레이어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건 좋은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상태로는 조금 어색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을 놓고 쓰거나 무릎에 올려놓고 쓰면 폼 레이어 때문에 힙박이 안정되어요. 하지만 작은 사이즈 때문에 테이블을 놓고 쓰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제 컨트롤러의 핵심 기술은 PCB에 대해 알아봅시다. 쓰이는 PCB 기판은 요즘 흔하게 찾을 수 있는 GP24의 펌웨어 설치되어 있어요. 중요한 점은 PC 스위치 플스3의 호환성입니다. 플스4에 쓰려면 컨트롤러 키를 추가해야 하고 플스5와 Xbox SX의 경우에는 패스트루 디바이스가 필요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브로커 답터 같은 제품 말입니다. 자, 이제 버튼과 스위치로 넘어갑시다. 전 특히 이 힙박의 버튼 배열이 참 좋아요.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힙박 배열과 다르게 방향키와 액션키 사이 칸의 거리가 좀 더 넓고 추가 버튼까지 몇 개가 더 있어요. 이 추가 버튼은 특히 스파6에서 쓸 때가 많더라고요. 드라이브 러쉬, 드라이브 임팩트 그리고 잡기를 한 버튼에 편하게 할당할 수 있으니까요. 버튼 캡이 높지 않아서 자주 얘기했던 슬라이드 입력도 쉽고 철권에서는 백대시까지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철권에서 힙박 배열보다 WSD 배열을 선호하시면 웹사이트에서 묵스박스라는 제품도 찾을 수 있어요. 웹사이트에 있는 아웃박스와 묵스박스도 버튼 배열 옵션을 몇 개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쓰이는 스위치는 Cherry MX Low Profile Silver Speed인데 높은 퀄리티 스위치라고 할 뿐만 아니라 사운드도 작은 편이고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완전 악단이죠. 버튼 사운드에 예민한지 귀가 행복해해요. 여러분은 버튼 사운드를 작은 거나 큰 거 어느 쪽을 선호하세요? 안타깝게도 핫스왑이 가능한 스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 이 스위치가 마음에 들거든요. 버튼 캡은 펑크 워크숍 제품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특이한 점은 약간의 독특한 질감이 있어요. 제가 썼던 버튼 캡은 다 100% 미끄러운 질감이었는데 이 캡은 종이 같은 질감이며 저는 이러한 차이점을 환영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힙박이 마음에 든 다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배열이 제 손에 딱 맞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향키와 액션키 사이의 거리를 좀 두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아웃박스 컨트롤러는 컴팩트하고 무게가 작은 제품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이 비싸지도 않고 버튼, 스위치, 캡, 배열 등등 진짜 좋더라고요. 이 제품 가격대에서 배열 옵션 제공한 제품을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은 이 힙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매 의사가 드나요? 아니면 이미 다른 힙박을 가지고 있나요? 댓글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